하지만 당연히 이런 교회의 움직임에 반기를 든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은 유럽 각지에서 그저 소규모로 종교적 권위를 남용하는 만행에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로 이제 분포했었지만 그들을 크게 자극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면죄부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돈을 내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내는 것으로 기존 교회에서 제시하는 모든 신도가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를 헌금으로 대체하는 행위들이 벌어졌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로 응분의 헌금을 바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열려 있으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 대신 기도와 대제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개혁 직전에 교회의 대략적인 상황은 돈 많은 귀족들은 헌금을 내는 것으로 집안에서 대충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씻겨나가니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당시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외들은 분명히 돈을 헌납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돈이 있으면 대충 예배를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논리는 분명히 모순이었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종교개혁이 터지는 해인 1517년 독일 막데부르크의 대주교인 알브레이트 폰 브란덴부르크가 더 큰 지역인 마인츠에 대주교 자리를 노리며 그 지역에 선제후 임명까지 시도하고 있었지만 그 작업의 대가로 교황청에 많은 돈을 내야 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대 최고의 부를 지닌 상인인 푸거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서 교황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면죄부 판매권에 대한 허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총 매출의 절반은 교황청에,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은 바로 도미니크 회에 소속되어 있는 요한 테첼 수도사였습니다. 테첼 수도사는 면죄부 판매를 지시받았는데 테첼은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옵니다. 이 면제증을 받으십시오. 신령하고 불멸하는 한 영혼을 낙원으로 보내는데 단돈 4분의 1 금화입니다. 면죄부 헌금을 내는 순간 그의 준하는 교회의 영적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신에 절어있던 중세인들에게 테첼의 설교는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점에서 마틴 루터는 면죄부의 강제성이 아니라 면죄부 존재의 비성서적 측면을 제기하였고 그리하여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이 발표됩니다. 굳이 마틴 루터가 이날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다음 날이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인 만성절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휴일에 함께 모여 현 교회의 문제점들을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애초에 95개 조항은 라틴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염두에 둔 것은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문은 금세 빠르게 돌아 독일어로 번역되어 독일 전역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루터가 의도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논제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와 같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터는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이었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이 라틴어 교육을 받고 28세의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년 전인 1507년 에르푸르트 주교자가 있는 대성당에서 본인의 첫 미사를 집전하던 도중 실수를 할까봐 공포와 불안에 두려워하던 루터는 결국 옆에 있던 선배의 사제에게 미사를 중도 포기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에 사제가 화를 내며 계속 진행하라고 다그쳤던 사건은 마틴 루터의 다소 여린 성격을 어느 정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는 마틴 루터의 95개 종항이 각인되어 50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소신 발언들에 대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음악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종교 개혁가들 중 음악에 대해 견해를 남긴 3명의 개혁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틴 루터, 두 번째로는 칼뱅, 세 번째로는 츠빙글리가 있습니다.